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우리가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하죠. 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5월 16일 날 화요일 날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에는 신규 임대차뿐만 아니라 갱신 임대차까지 포함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그 의무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제가 영상 후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원래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죠. 다만 이제 2년 동안 1년 이렇게 2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뒀었습니다. 그 계도 기간이 올해 5월 31일 날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5월 31일 날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정부가 다시 한번 1년 더 연장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1년 더 연장한 그 이유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전세월세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신고를 통해서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이 계도 기간 중에 신고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신고량 증가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 6월 달에 68,353건, 작년 6월 달에 146,424건, 작년 12월 달에 145,223건, 올해 3월 달에 19,266건, 이렇게 계속 신고량이 증가한 거죠. 신고를 착실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더 연장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렇게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됐다면 그 계도 기간 중에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원칙과 복불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국토부 자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신규 갱신 포함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이 의무사항은 여전히 유지가 되니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계도 기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유예 기간이 아니고요. 신고는 하되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과태료 유예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복불복인데요. 당연히 신고하지 않는 거겠죠. 이분들은 왜 안 할까? 올해 5월 초에 이제 5월 31일 날 계도 기간이 끝나는 걸로 다 알고 있을 때 5월 초쯤에 정부에서 원칙대로 그동안 2년 동안 계도 기간 중에 전세월세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소급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계도 기간 중에 신고 안 한 건 그냥 봐주고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킬 거야 라는 걸 잠깐 언급했었거든요. 최종적인 입장 발표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내년 5월 달에도 올해 5월 초쯤에 정부가 말한 것처럼
아마 내년에도 분명히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소급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봐주고 내년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전세 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될때 끝부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시키겠지. 이걸 예상하고 전세 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상하신 분들은 신고하지 않겠죠. 근데 이게 왜 복불복일까? 그건 내년 5월 달 가봐야 합니다. 정말 정부가 원칙대로 다 소급해가지고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다 부과시킬지 아니면 이걸 봐주고 6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될 때 그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시킬지. 이건 제가 올 5월 달에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5월 말에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똑같이 1년 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정부가 그 입장 발표를 지금 확실하게 말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선택하기 쉽게. 왜 정부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신고하란 건지 신고하지 말한 건지 애매모호하게 발표할까? 이건 당연해요. 만약 여기서 정부가 이 계도 기간이 과태료 유예 기간이 아니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는 이렇게 원칙을 고수해야 내년 5월 31일 날 계도 기간이 끝날 때 원칙대로 다 소급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킬지 아니면 봐줄지 이걸 재량껏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절대 지금 그 내용을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신고하실지 아니면 복불복을 바라고 신고하지 않을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저라면 신고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좀 원칙에 따르는 쪽이라서 신고하겠지만 아마 분명 내년 5월 달에도 그렇게 소급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 시킬 거야. 이걸 예상하신다면 신고하지 않겠죠. 다만 이제 신고하지 않으실 분들이 참고하실 건 내년 5월 달에 그때 가봐야 압니다. 정부가 원칙대로 과태료 다 부과시킬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전세월세 신고제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시킬지는 내년 5월 달 가봐야 안다는 거죠. 안할걸 예상하고 신고 안 했는데 원칙대로 부과한다면 좀 억울하겠죠? 네.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소급해서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가 줄겠죠, 신고량이. 정부가 봤을 때이 신고량이 생각보다 적으면 아, 이거 분명히 또 국민들이 우리가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안 시킬 줄 알고 신고 안 했나 보네?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지 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저처럼 어느 정도 원칙을 고수해서 신고했는데 막상 내년 5월 달에 소급해가지고 계도 기간 중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과태료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행될 때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시킨다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전월세 신고제는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할거 조금 빨리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됐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 31일까지 신규나 갱신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 대상 지역과 신고 대상 금액을 체크하셔서 신고 대상이 된다면 개인적인 바람은 원칙대로 신고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유행을 바라시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달에 그 유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가 된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